업종 공략 업앤다운 시간입니다. KTB 투자증권 영업부 이성훈 과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장에서는 말씀드렸듯이 바이오, 인터넷, 전자상거래, 반도체 쪽이 좋았는데요. 오늘 우리장 상승이 예상되는 업종 어느 쪽일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장 상승 예상 업종, TV 수요 강세 기대 이상이다. 디스플레이 업종 꼽아주셨습니다. 네, TV 수요, 뭐 집에 있다 보니까 TV 바꾸시는 분들 많으시고요. 네. 또 앞으로 자율주행 쪽으로 시대가 또 바뀌면서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 수요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디스플레이 네. 업종 주목할까요? 우선 지난주에 언론 보도 나왔었는데요. 원래 삼성전자가 삼성 디스플레이죠. 삼성 디스플레이가 3월 달에 LCD TV 올해 3월에 LCD 패널의 생산을 중단한다고 한 적이 뭐 작년부터 좀 얘기 나왔었는데 이 부분을 좀 연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올해 3월에 그 어떤 LCD TV 패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생산 중단을 올해 12월로 지금 연장을 한다라는 부분을 좀 밝혔는데 한마디로 이제 이 어떤 LCD TV 패널에 대한 그 어떤 그 수익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전에는 약간의 좀 의구심을 갖던 부분이 최근 같은 경우에는 TV 소유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이 삼성 디스플레이 자체적으로도 이 패널 생산 부분을 계속 한다라는 부분인데 한마디로 수익이 계속 난다는 부분이 증명이 됐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북미와 유럽 쪽에서의 TV 수요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연장을 결정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유럽 쪽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 TV 쪽에 대한 부분이 없어서 못 판다는 지금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 TV를 파는 유통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원래 재고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TV에 대한 재고 부분을 60% 이상을 유지해야 원활하게 유통을 할 수 있지만 지금은 60% 선까지도 채우지 못한 상황. 한마디로 이 TV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뭐 없어서 못 판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 TV에 대한 수요가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이 TV와 관련된 이 전방 업체들 뭐 삼성전자, LG전자뿐만 삼성전자와 LG전자 외에 다른 뭐 디스플레이 패널을 만드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수익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늘어난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LCD TV 나 OLED TV의 가격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를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는 어떤 수요보다는 공급자의 우위가 우리나라 시장보다도 이 해외 쪽에서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그전 같은 경우에 몇 년 전에 좀 바뀌었죠. 어떤 LCD 쪽에서의 TV에 대한 주도권이 이 가격을 싸게 좀 내놓은 이 중국 쪽으로 바뀐 적이 부분이 있었는데 이 중국의 뭐 BOE나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는 LCD TV에 대한 이 패널과 또 TV에 대한 가격을 올리고 있는 부분이 이 중국 쪽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뭐 덩달아 본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LG전자에도 수혜가 될 가능성이 좀 충분히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또 이 지금 TV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기존의 어떤 LCD TV의 선호가 아니라 약간 이제 질을 좀 따져서 가는 경향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그 전에는 뭐 40인치에서 50인치의 TV에 대한 수요가 보편화됐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60에서 70인치의 TV 쪽으로의 넘어가는 과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선 이런 LCD TV에 대한 수요와 또 이제 OLED, 또 QLED까지의 어떤 질을 따지는 어떤 수요에 대한 좀 그 수요에 대한 어떤 질이 좀 높아지고 있다, 향상되고 있다는 부분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 TV에 대한 관심이 글로벌적으로도 크게 지금 늘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해외 쪽으로도 이 코로나에 대한 영향 때문에 이 어떤 이 TV와 가전 쪽에서의 수요 부분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증명이 되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대표적인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와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 TV 쪽의 영업이익률이 10% 이상을 지금 1분기도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전에 어떤 TV가 마진이 많이 나지 않는다는 인식이 바뀌어지면서 이 디스플레이 업종에 대한 관심을 좀 꾸준히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입니다. 네.
TV 수요의 강세, 선진국 위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TV 가격의 또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마진 역시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고 동향까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과연 디스플레이 또 가전을 만드는 업체, 가전 유통업체 어느 쪽이 좋을지 핵심 공략주 잠시 후에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오늘장 하락이 예상되는 쪽은 어느 쪽일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장 하락 예상 업종, 단기 악재 터졌다, 배터리주 뽑아주셨는데요. 예, 배터리주 조정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해 테슬라 배터리데이에서도 사실 배터리 가격을 낮추는, 네. 전기차의 가격을 낮추겠다라는 전략이 발표가 됐는데, 이제 또 폭스바겐 쪽에 또 파워데이에서 본격적으로 악재가 나왔습니다. 내재화 이슈가 나오고 있죠. 예, 우리나라 업체들한테 아무래도 뒤통수를 한번 맞지 않았나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폭스바겐의 내재화 같은 경우에도 이 말씀드렸던 이 작년에 테슬라의 배터리데이 때 나왔던 어떤 이제 내재화를 본다고 하더라도 어떤 새로운 이슈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전기차 글로벌 전기차 업체들이 약간의 이런 부분을 그 전부터 생각을 했었고 준비를 했던 부분이 이제 터졌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봤을 때 폭스바겐의 이번에 파워데이 때 어떤 신차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 내재와 또 이제 배터리에 대한 이 원가 절감에 대한 부분을 어떤 탑픽으로 내놨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좀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한테는 분명히 좀 단기적인 악재는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도 이 배터리를 이제 각형으로 하겠다라는 부분이 내재화도 있긴 하지만 어떤 중국 쪽에 이 각형 배터리에 대한 부분을 많이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중국 쪽에서의 시장 점유율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뺏길 수 있다는 게 요지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로 파우치형의 이 배터리를 만들고 있는데 어떤 사업 구조의 변화가 좀 필요한 시점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도 이 각형을 만드는 삼성 SDI가 있긴 하지만 그런 이 각형에 대한 비중이 다른 형보다도 좀 작기 때문에 당장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는 좀 그 고심을 하고 있는 단계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런 내재화와 같은 경우에도 바뀌었죠. 2030년까지 비중을 80%까지 늘리겠다라고 하는 게 폭스바겐 입장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시간이 그래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각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 구조로 많이 변화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런 전기차 배터리 같은 경우에 각형으로 바꾸고 내재화를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어떤 지금 바로 바꿀 확률은 바로 이제 어떤 사업에 대한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좀 약간 제한된 구조로 가고 있는 부분은 사실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중국 쪽에서도 각형에 대한 부분을 수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각형과 또 파우치형의 또 장단점도 틀리거든요. 네. 특히 이제 각형 같은 경우에는 무게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파우치보다 또 단점이 좀 있기 때문에 이 폭스바겐 자체적으로도 바로 이제 바꾸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을 배제하기는 쉽지는 않더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떤 구조가 변화되지 않으면은 어떤 시장 점유율을 뺏길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점에 있어서는 이제 좀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는 어떤 사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글로벌적으로 다변화해야 되는 게 또 맞다라고 고객사가 다변화해야 되는 것도 맞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품질 같은 경우에도 바뀌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기차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글로벌 성장세가 계속 유지를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폭스바겐 외에 다른 글로벌 전기차 기업들한테의 이 실적 성장세, 판매 성장세를 본다고 한다면은 지금 현재에서 마이너스 되지는 않고 어떤 예상했었던 성장 속도가 더디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큰 우려라기보다도 좀 지켜봐야 되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계속 좀 장기적인 악재 부분이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배터리 3사 모두 올해 상승 부분을 모두 반납하면서 121선까지 밀려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 성장 예상이 되고 있고요. 가격 조정은 좀 받은 상황인데요. 과연 조정이 어디서 끝날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폭스바겐이 이제 전기차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의 도입을 2025년으로 발표를 했는데 그 전까지 우리 기업들도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가속화 나아갈 것이다 라는 여러 전망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어떤 종목이 핵심 공략주가 될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 업종에서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혹시 뭐 LG전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뭐 LG전자, 뭐 삼성전자, LG전자의 어떤 투톱 체제가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어떤 실적 성장세나 어떤 사업 부분을 본다고 한다면 삼성전자보다 이 LG전자가 TV 수요에 증가에 의한 어떤 그 좀 실질적인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뭐 1분기 실적을 본다고 하더라도 불과 이제 영업이익만 따지면은 몇 달 전에 1조 한 2천억 정도에서 최근에 1조 5천억까지 올랐었거든요. 이런 TV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반영이 되는 추정치가 지금 나와주고 있는 상태인데 우선 작년 같은 경우에 이 마그마와 이 전장 쪽에서의 합작 법인이 설립이 되면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흑자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으면서 이런 추정치가 1분기 때 벌써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 약간 먼 얘기지만은 이제 뭐 LG전자가 제가 알기로 뭐 4월부터 이 MC 사업부에 대한 어떤 그 사업 부분을 좀 발표를 할 가능성이 드라이브를 걸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이 올해 그 이 MC 사업 부분이 LG전자 쪽에서의 어떤 재무제표에 반영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런 적자 부분 같은 경우에는 LG전자의 LG전자에서 반영이 되지 않으면서 영업이익 추정치가 계속 높아질 확률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LG전자의 올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이 MC 사업 부분의 어떤 구조 조정 그리고 이 전장 쪽에서의 흑자 전환만 이루어진다고 한다면은 네. 실적에 대한 성장세는 크게 폭발할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이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뭐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이 1분기 실적도 그렇지만은 목표 주가를 계속 높이고 있는 추세인데 최대 뭐 22만 원까지 잡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 가격 지난주 금액 종가 가격으로 외수하는 부분도 괜찮다 판단되고 있고요. 1차적 목표가 20만 원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14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분기 실적 기대되고 있고요. 올해 실적 전체적으로 스마트폰 부문의 구조 조정과 전장 부품 쪽의 확대로 인해서 기대를 모으고 있는 LG전자 금요일 종가 매수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장 북미와 유럽의 TV 품귀 현상이 심화되면서 수요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디스플레이 업종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또 배터리주는 폭스바겐 파워데이 이후에 대규모 내재화 이슈가 떠오른 가운데 제품 다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기 하락 예상했습니다. 오늘의 공략 종목 1분기 실적 기대를 모으고 있고 증권사의 목표 주가가 상향 조정되고 있는 LG전자 확인해봤습니다. 아울러 저희의 투자 정보 잘 활용해 보시고요. 투자 판단의 그 결과는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점을 강조해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